특히 남자들한테. 그냥 그 사람한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한 건데, 그 상대들은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느껴서 아마 그런 대시 같은 거, 얄궂은 대시들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받아볼 거예요. 생일은 언제? 음력 7월 21일이요. 우리가 이런 데 얼마나 찾아다녀? 본인은 이런 데 정말 많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무당대장하는 소리 몇번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지, 가는 데마다. 친정 어머님이 불사탄지, 신주탄지를 섬긴 거야? 아니면 할머니가 섬긴 거야? 분명히 계실 거고, 집안에 오춘 할머니가 이거 분명히 또 그러고, 현존하는 분도, 나와 같은 분이 계실 거고, 엄마가 절했다가 뭐가 궁금해? 그냥 인생사죠. 앞으로 제가 잘 가는 내가 거. 마음두는 놈은 쭉쟁이고, 남자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맨 쭉쟁이고, 싫은 사람들은 알짠데 죽기보다도 쳐다보기도 싫고, 자네 삶이 그래 왔다고. 그리고 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은 자네가 이제까지 아마 다 해봤을 거야, 거의. 풍파가 많았다는 거지. 근데 누가 봐도 예쁜 여자야. 근데 자네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진짜 격투가 같은 MMA 선수 같은 남자들이 여기 내면에 있거든. 그래서 정말 어쩔 때면 자존심 상한 일은 자네는 겪으면 살 수가 없거든. 그 사람이 상대가 남자가 돼도 원투펀치를 날리면서라도 자네는 싸워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거든. 또 다른 나. 그걸 우리가 몸추 직성이라고 하는데 자네는 거의 그게 신이야. 나와 같은 신이 계시다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귀신 신자가 자네는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의도치 않게 내 삶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거꾸로 들이고 사람이 거꾸로 들고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고 뭔가 모르게 신병 아닌 신병도 계속 평생 46년 동안 겪어와야 되는 거. 앞으로 어떨 거냐고 물어보잖아, 자네 나한테. 내년에는 자네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건 자네 스스로 알잖아. 남들하고 틀리다는 거 알잖아. 자네가 일하는 데서 자네 가끔 가다가 저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점도 봐주지 않아? 한마디씩 툭툭 던지지 않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어떤 그냥 그 판매에 대해서 그냥 난이 정도 팔면 이거 팔고 수 있겠다 그 정도? 그 정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초기잖아. 근데 초기이고 남들이 봤을 땐 자신감이라고 할수 있는데 분명히 팔아. 더 팔면 더 팔지 덜 팔지는 않을 거야. 자네 느낌에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짜리 팔수 있을 거야. 무조건 100만 원 팔아.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뭐, 폐점, 뭐,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팔기로 했는데, 9시 문 닫아. 예를 들어서. 근데, 8시까지 판 거는 50만 원을 팔았어. 그러면, 1시간 내로, 바바바키라도, 목표점에, 목표하는 게다 돼. 전 돼요. 영업력은 굉장히 있어.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어? 우리 무당들이 어디 뭐 식당이나 이렇게 갔는데 그 식당에 손님이 없어. 근데 우린 그냥 들어가서 밥 먹으러 가서 밥을 먹을 뿐이야. 근데 좀 있으면은 쭉 손님들이 더막 들어와. 파리만 날렸던 가게들이. 그래서 언니들이 보면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너만 얘기를 오면 해주는 거야. 손님이 많이 온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길에서 자네가 나는 어떻게 보면 신고까지 제대로 내림을 받고 이 18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무당으로 오고 있는데 자네는 아닌데도 집안이 센 내력이 자네한테 거의 있어서 자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당화돼 있고 무당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풍파가 많은 거야. 나는 딴짓을 안 하고 신을 섬기는 일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가는 건데 자네는
어떻게 보면 나에 준하는 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쪽에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정작 너는 돈을 못 벌어도 너로들 사용하고 있는 위에 사람들은 너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이해는 가지. 그리고 사람의 덕이 참 없어. 엊그제까지 정말 진실되게 친구고 죽마고 진짜 뭐 서로 뭐 아픔이나 모든 걸다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배신이 되고 배반이 되고 그거에 대한 상처가 제일 많아. 이게 사람에 대한 상처인 거지. 돈이고 이런 거보다도 그냥 사람에 대한 상처. 그게 제일 많아. 그 상처는 부모 형제부터 1차적으로 시작인 거야. 그리고 사회생활 이제 커오면서 친구들, 벗들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관계 또 내가 낳은 자식한테까지도 맞아요. 다 이게 응? 내년에는 미리 대비를 해 궁금해서 온 거잖아 어떤지 저떤지 내년에는 아마 이런 신적인 면이 자네가 더 강해질 거야 내년이 아니라 자네 생일이 7월 10 며칠이라고 했잖아 이달이 자네 생일달이거든 나는 7월 칠석이다 오빠는 이 7월이 가면서부터 부쩍 이 신의 기운, 그런 촉이라는 게더 강해질 거야. 항상 경계하고, 항상 누르고, 그리고 항상 술 같은 거는 입에 대지 저 말고, 술을 못 마셔요. 왜냐면은 다행인 거야. 왜냐면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게 흐트러지고 약해지거든. 신하고, 이 신이란 분들하고, 자네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거야. 근데 금년, 내년 잘 넘겨.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가지고 살고 종교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절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마음에 가는 인연 가는 응? 무당집 정말 많이 다녀봐 살잖아. 그중에 본인 마음에 가는 곳이 있고 하면 그런데 인연 잡아서 자네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근데 없어요. 저는 근데 좀 그런.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는 자네는 당연히 없어야 돼. 왜네 자체가 신인데, 그리고 돈 버리고 무당집 다니면서 쫓아다니지 마. 저는 그런 것 가는 데마다 네가 기대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금년 지금 이달부터 금년은 오늘이 7월 2일이 어저께 초하루였어. 정말 이달이 더 상처가 있어 사람 그러니까 사람 그냥 너란 존재를 갖다가 친구한테 버텼는데도 얘기하지 마 너란 사람을 나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러고 하지 마 그게 다 상처니까 좀 숨기란 말이야 다 나에 대해서 오픈해지고 나에 대해서 다 알아 나중에 그게 상처가 돼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왜? 나는 믿고 의지하니까는 나를 알려준 거고, 너도 내가 이만큼 의지한다, 믿는다. 그걸 보여준 건데, 그 사람들이 꼭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든. 그냥 사람 좀 경계하고, 그 사람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경계하고. 묘하게 돈은 안 떨어진다, 너. 묘하게지. 그게 조상에서 주시는 거야. 신에서 주시는 거고. 궁금한 거 물어 또.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한 괜찮아요. 사람뿐이야. 네? 한 사람뿐이야. 네, 한 사람이죠. 근데 아 이게 주위에서 이제 이게 자꾸 이게 그렇네요. 자꾸. 말들을 자꾸 하고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또잘안 되겠고 회방간인 회방 같은 것도 놓고 그게 자네가 문제야. 얘기하지 마. 친구한테도 보태도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난다, B라는 사람을 만난다. 너는 조언을 구하고 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랑할 겸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상대들이 질투를 한다고. 왜? 네가 좋은 사람 말고 잘난 사람 만나서 표면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뭐라 이거지만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군보다는 적군이 많아.
자네가 평생 그럼 저는 인복이 없는 거네요. 없지. 평생 자네가 안고 가야 되는 거는 이 사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잖아. 사람 인자가. 자네가 긴 쪽이 아니라 작은 쪽이어야 되잖아. 남자가 될 거니까 자네는 의지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평생 그 위하고 서로 하고 싶잖아. 근데 자네한테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심해. 그건 누구한테도 아무리 가까워지고 친해져도 앞으로도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날 거 아니야. 언니가 됐건 동생이 됐건 자네를 알리지 마. 속내를 비추지 말라. 이해가? 그리고 금년, 내년 정말 이 신이란 이 신발이라고 할게 신기 부쩍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어디 사는 지역에도 큰 뭐 절이 있거나 이러면은 종교적으로 자네 좀 기도 좀 하고 아니면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자네는 필요가 없을 거야. 절간도 가기 싫고 우리네 같은 데도 가기 싫고 왜? 네 자체가 신이니까.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상처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려면 나를 알리지 않으면 돼. 돈은 안 떨어져. 묘하게 그게 귀신의 돈이다. 그 돈이라도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 야. 근데 저도 이제 또 이제 자식이 또 있으니까 그냥 제가 키우는 자식과 남이 키우는 자식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걱정이 돼요. 사실 저는 그나마 봐. 자네하고 첫 번째로 인연 됐던 남자 애 아빠 정말 센 사람이지. 팔자도 세고 되는 노릇 없고 또 다르게 만난 사람 유유상종이야. 자네가 세기 때문에 센 사람 만나. 그냥 자네가 팔자가 세기 때문에 센 사람 만난다고. 그거는 기가 막히게.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오겠어? 팔자 세고 경계하고 들어. 자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들어. 나이 50이 넘어서 신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 50년 동안 그 많은 상처 풍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네들이 그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면서 신을 섬긴다. 왜? 자식들한테 가니까. 자식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안 가게 하려니까 그때서야 신이란 존재한테 항복을 하고 그때서야 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신을 섬겨서 잘하면 돼. 근데 천만의 말씀. 대부분의 열의 열이 안 되거든.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지금부터 빌고 살으라는 거야. 자네가 신을 섬기고 신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나 몰라라고 살 게 아니라는 거야. 조상이고 신도 계시니까 존중하고 응? 그리고 그래서 그 조상이나 신들 앞에 무릎 제비하고 절도 하고 무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자네는 이렇게 해요. 앞으로 늙어가도 돼. 자네 새끼 보고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근데 자식들은 더 강력하게 가서 신에서 한다고. 왜? 당신을 자네를 굴복시키려면 자식한테 가는 게 제일 빠른 거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네가 덤덩덩덩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들 조상이고 신이 계시다는 거 존중하고 사시라고. 그게 자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선은이에요. 최선. 나는 이렇게 봐. 한편은 자네가 되게 부러워. 자네는 진짜 무당집 10집을 갔으면 10집에서 다 신을 받아야 된다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거의 10집에서 다 나왔을 거야. 근데 자네가 부러워. 어떻게든 자네는 무당이 안 되고 있잖아. 이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은 무조건 무당이 돼야 된다고 봐. 근데 어떻게든 안 되고 일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네가 부럽다는 거야. 이 무당의 길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길이야. 상처가 많은 길이고. 여기도 그래. 안 될 사람 절대 되지 말라고 그래.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그게 자네예요. 그리고 그냥 무더위에 그냥 시간 죽이는 식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했잖아. 존중하고 기도하고 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큰일 나 정말. 너는 내비는 애들에도 이 신들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죠. 네 목숨보다 중요한 게 누구야? 자식이잖아. 그네들을 어떻게 해? 그때서야 굴복한다고. 그래서 50이 돼 넘고 60이 되면서도 그때서야 신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섬기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저는 거기를 못 가겠어요. 장시장. 당연히 못 가지. 거기 갔다 오면 너가 침이라도 흘려야 돼. 미친년도야 돼. 가지 마. 스펀지야. 스펀지가 뭔지 알지? 물도 액체는 다 빨아들이잖아. 물, 잉크, 기름 다 빨아들인단 말이야. 신도 잘 타. 그렇지만 잡기 잡지는 더잘 타. 그럼 초상집이 뭐야? 장례식장이 뭐야? 그냥 거기 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무서움을 겪어야지. 가지 마.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다고도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 네가 살을 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현실은. 거기서 계속 진짜 누워있었던 것 같아. 그냥 누워서 잠만 잤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네를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무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자네가 심적으로 아니면 신적으로 의지처를 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절 가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한데, 그또 절밥은 또못 먹겠어요. 뭐 니네 시애비 돌아가셨대. 너그뭐 초상집 거기서 밥 먹고? 못 먹었죠. 안 먹었지. 이름 있는 데 가서 못 먹어, 자네는. 절법도 그렇고, 우리네 이런 데서 못못 먹어요,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체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신이 자네가 강한 거야. 빌고 살아. 그리고 절에 가서 꼭 산신각에 가서 절하고 기도해. 대웅전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는 말 중에 답답해서 만나서 했잖아. 돈은 안 떨어질 거야, 평생에. 어떻게든 네가 오늘도 당장 뭐한 5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든 생겨, 너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가 그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윤택하지는 않지만, 의지하고 살고, 존중하고 살라고. 어제부로 자네한테는 이 신이란 존재들이 더 강하게 오고 있으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하고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나 졌어. 항복해야 될거 아니야. 항복하고 신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존중해드리고 살라고. 존중해요. 그냥 무턱대고 존중해요가 아니라, 근데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냥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외가 친가 이러지도 말고 남편 쪽 이러지도 말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 애들 잘 크게 해주세요 저 하는 일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 얘기했지 금년 이달부터 어제부터 내년까지가 정말 고비일 거예요 그래서 자네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자네 기도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진짜 힘내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 큰일 난다. 근데 어쩔 땐 진짜 힘이 너무 쭉 빠져가지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만난 오빠가 너는 왜 이렇게 걸음 거리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오냐고. 그때는 진짜 기운이 쫙 빠진 기분이에요. 내 있는 기가. 거긴 몇 살이야?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리고 오빠도 음력 1일, 7월 1일, 어제 생일이었어요. 토끼띠잖아. 정말 안 맞는 궁합이지. 정말 안 맞는 궁합이지.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아까 네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도 강한 사람 만난다고. 근데 강해요. 근데 오빠가 저를 컨트롤 조금 많이 해요.
지금은 얼마 안 됐으니까. 3년 됐어요. 한참 좋을 때잖아. 아무튼 잊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딘가 종교족이 됐건 어느 정도 의지하고 살아. 쉽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화이팅!